누나 떨고 있냐? 아, 너무 좋네요. 이 음악만 듣고 있어도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씨 얼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요. 95년이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64.5! 64.5! 제 중3 때였거든요. 아, 참. 아니, 중3 때가 아닌가? 중2인가? 아무튼. 아, 기억나네요. 자, 당시 사람들의 귀가를 재촉했던 뭐 뉴스에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귀가시계, 드라마 모래시계가 이번에는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뮤지컬 모래시계의 두 주인공 배우 온주환, 송원근 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서 한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뮤지컬에서 우리 태수 역할을 맡은 온주환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또 객석인 줄 알았네요. 어, 근데 온주환 씨 오랜만에 뵈는데 네. 되게 더 잘생겨졌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데이빗 고든 그 저기 누구지? 배우? 까먹었어. 아, 아니, 조셉 고든 레빗. 아, 예. 조셉 고든 레빗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우,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그리고 뭐, 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왜? 아니, 왜 그렇게 잘? 아니,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맞은편에서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는. 공감합니다. 아, 뮤지컬에서 우리 검사 우석 역할을 맡은 송원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성격이 안 되네요. 오빠! 어, 오빠!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분 다 이미지도 진짜 네. 이 태수랑 우석 비슷하게. 아, 그런가요? 어,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 아, 캐스팅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 감사합니다. 들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제가 검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어울려. 그렇게 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1204님께서 오늘 점심도 안 먹고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평상시에 그 스튜디오가 맞나요? 세 분의 모습이 너무 훈훈하네요.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포경이님께서, 표경이님께서 송원근, 온주환 배우님들 허지웅 씨 나오신다고 해서 사무실 1열에서 보라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무실 1열이지만 두 분 나오는 공연에서도 1열 곧 보러 갈 겁니다. 근데 보라 화면에 후광만 비추는데 두 분 나오신 거 맞는 거죠? 두 분의 미모가 너무 눈부셔요. 관계자분 아니죠? 어마어마하시네요. 아, 근데 훈훈하긴 하네요, 진짜 확실히. 아, 두 분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당시 방영할 때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얼핏 얼핏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이미지들만. 예를 들어서 뭐 법정신이라든지 아~ 뭐 이런 굵직한 신들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내가 먼 훗날 저 검사 역할을 할 텐데. 어,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었고. 아, 되게 그 드라마는 어마어마했었지. 아~ 이런 기억이. 아, 그건 있구나. 인상은 예, 있구나. 예, 예, 예. 온주환 씨는? 저는 이게 모래시계가 서울에서 먼저 맞아요.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개국 특집 아니었나요? 네. 한 개국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예. 그 SBS 초반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서울에서 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방송이 내려왔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한대. 왜 우리 동네에서 다 하지? 막 이런 약간 이런 억울함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고. 아~ 네. 그리고 뭐 유명한 장면들이야. 뭐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네. 아, 이게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봤는데 DVD나 이런 걸로. 근데 볼 때마다 참 너무 잘 만든 이야기. 네, 너무 너무 잘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 27년 됐어요. 방영된 지 27년 됐고. 64.5%라는 정말 뭐 지금은 이제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어때요? 두 분은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제가 맡은 역할이 태수다 보니까 태수가 이제 혜린이를 약간이 아니라 그냥 숭배 막 대놓고 그냥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는 씬 있잖아요. 아.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 이런 거. 아,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 네. 아, 좋아. 이런 게 기억에 남죠. 그렇군요. 네. 많이 놀라셨겠다, 청취자분들. 생각이 막 나가지고 아, 즐겁네요. 송은근 씨는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 역할이니까 법정신이 조금 법정신. 예, 좀
기억이 많이 남았고 사용을 공연하면서도 이제 그 신이 조금 더 이제 마음속에는 좀 더 그치 네. 아 재판 신에서 이 친구에게 네. 형을 내리는 네. 검사의 그 흔들리는 말 친구지만 어쩔 수 없이 아. 법 앞에서는 정당해야 하고 그러니까 예. 아. 공정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신들이 그렇지 아. 지금 그러네요. 공연 중에도 그 신이 가장 이렇게 슬퍼요 그렇겠지 네. 연기하는 배우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집중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보고 오신 분들은 또 김혜진님께서 부모님이랑 보고 왔어요 아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훌륭한 배우 되세요 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 이 우리 막내 작가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모래시계를 모르는 아, 혹은 그쵸? 이제 보지 맞아요. 못한 세대도 네.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세대가 더 주류인데 그분들은 이 뮤지컬 모래시계로 모래시계 이야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아, 맞아요. 그런 저희 맞아요. 배우들 중에도 네. 이제 2000년생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 그걸 못 봤겠지. 물어봤어요. 모래시계를 알아 봤니? 못 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했다고 해서 확실히 저희랑은 좀 세대가 조금은 차이가. 그렇지. 네, 많이 2000년생이면 야인 시대도 못 본 세대죠. 네. 그런가? 예, 네, 야인 시대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라젠카도 모르겠는데. 모를 수 있어. 2000년생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모르시게 모른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2000년생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 우리 청취자 조영미님은 마스크를 껴서 다행인 적은 처음이네요. 두 분 외모에. 잇몸이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입에 침이 마르시나 봐요 지금. 표현이 참. 그러니까 네. 우리 청취자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공연 중이고 네네. 언제 시작했어요? 5월 26일 첫 공을 시작으로 8월 예. 14일까지 이제 공연이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이에요. 그럼 네. 더블 캐스팅 없이 두 분이 계속? 지금 트리플. 아 트리플로. 그러니까 우성 역할에도 예. 트리플이고. 예. 태수 역할에도 트리플이고 혜린이 역할에도 네. 트리플이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나요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니까 네. 좀 여유가 있게 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진 않아도 되겠네 네네네 네.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공연 중에 좀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공연계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활력 많이 찾았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도 마스크는 끼고 공연은 실내니까 계시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뛰어앉고 그렇지. 이제 무대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좌석에 이렇게 뭐 뛰어앉는 칸이 이렇게 붙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이렇게 뛰어앉은 느낌들이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놓은 듯한 느낌도 들고 처음에 뛰어앉기 전에 처음에 마스크만 썼을 때는 첫 등장했을 때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객분들이 뭐 재밌는 씬은 좀 웃기도 하고 뭐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맞아요. 하고 좀 공감해주는 그런 호흡이 있는데 반응이 조금 이제 덜하게 반응이 있어도 소리나 훌쩍거리는 소리는 들릴지언정 표정에는 그치.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예. 같이 뭔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1년, 2년이 되고 좀 적응이 돼가면서 이 자리가 조금은 더 차는 날이 올까? 였는데 이제 꽉 차가지고 지금 이제 뛰어앉기가 해제가 되고 아직 마스크는 그래요. 끼고 하지만 예. 환호성까지는 많이는 못 지르지만 그래도 막 조금씩 막 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옛날에 이랬었지. 맞아. 몇 년 전만 해도 이랬었지. 그립더라고요. 네. 맞아. 그럴 것 같아. 특히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것 같아요. 관객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확인받는 그런 심정 아닐까. 이게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감정을 뭐 이런 거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이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거. 네, 같이 뭔가 호흡을 하는 느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진짜 신나겠다. 그러면 뭔가 이게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씬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예전에는 막 웃잖아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소리를 못 내니까 그 씬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웃는 소리가. 그러면
이게 무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 내가 재미가 없나? 어떻게 내가 잘못했나? 어. 아, 뭐가 잘못됐지? 막 예,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웃는 소리도 나아져서. 나고 예. 해서 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 근데 이게 모래시계 안에서 온전한 씨는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최민수 씨 역할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전설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태수 아, 역할은 정말 네. 아, 또 태수 역할을 연기한 최민수의 뒤를 이어서 네. 그 뭐 후광이나 네. 아우라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아, 이게 어떤 한 배우가 예.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렇지. 역할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만든다는 게 사실 너무 잘했잖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장르가 드라마와 뮤지컬이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예. 이게 조금 그리고 아예 친분이 없었다면 조금 내가 어떻게 해 이랬을 텐데 예. 이제 제가 최민수 선배님이랑 또 작품도 해보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재밌으신 분인지 알게 되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혹시 뭐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을 했는데 예. 형님이 카땡을 안 읽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문자를 보내지 문자. 아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안 까셨나? 아니 읽긴 있네. 읽긴 있지. 안 읽으시니까. 안 읽을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에이. 전화를 한번 작정하고 한번 드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박상원 씨가 연기했던 우성 역할도 네. 아유 뭐 사실상 이 이야기의 스토리텔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네.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네, 그런 인물인데 네. 이게 내가 이 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우연히 알고리즘의 목소리 되게 좋다. 완전 베이스죠. 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예. 보게 됐어요. 이제 좀 압축이 된 영상도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뮤지컬은 감정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업다운을 좀 시켜줘야 좀 물론 그래야죠. 객석에서는 좀 보이잖아요. 예. 근데 드라마에서 보이는 우석은 아무래도 좀 절제하고 예, 절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좀 많이 친절하고 되게 다정하고 태수에게 뭐 마지막에 판정을 내리는 것도 재판장에서조차도 되게 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렬하지만 다정하더라고요. 친구를 절벽에서 이렇게 보내주면서도 예. 나레이션마저 사실 예. 되게 절제돼 있잖아요. 되게 섬세하시고 다정하고 그러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잡았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연 올리고 봤기 때문에. 아 정말. 예, 저는 이제 공연을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좀 하려고 안 봤는데 올리고 봤다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공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업다운이 필요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이제 저를 믿고 좀 가고는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석의 기본 베이스가 좀 차분함이라는 게 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드라마를 3시간 인터미션 포함해서 이 안에 다 뿜어내야 되니까 3시간 예, 학창 시절부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점잖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스토리에서 또 제가 여기서 좀 개구장이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둘의 관계를 위해서 또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감이 오는 게 태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격정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뮤지컬 연기하는데 이 역할을 컨버전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따를 것 같은데 네네. 우성 역할은 그 성격 그대로 뮤지컬로 오면은 사실 이거 뭐 그냥 사실 볼 맛이 안 나죠. 저럴 거면 그냥 한숨 자고 나가지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안 들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뭔가 업다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고 고민을 좀 했겠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뮤지컬 모래시계. 그래서 그 한 장면 우리가 소리로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모두 잘 들어라. 현재 시내는 불순분자들로 인해 폭도화되어 있다. 초속기 진압한다. 알겠나? 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선임! 성님이나 살아야죠! 나 혼자 어떻게 가!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 우석아, 나 공부 좀 가르쳐주라. 공부 한번 해보려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가져보고 싶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태수야, 태수야 안 돼. 그냥 쏴. 강렬한데. 오, 이게 이제 처음 부분. 예. 네. 학생일 때. 네. 아,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기 전에 1막 1장에 예. 이제 이런 세 명의 관계와 이런 각자의 이런 캐릭터들을 딱 아~ 등장하는 신이거든요. 앞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시작이 돼요. 아, 네. 학생부터. 예. 제 기억에 아마 태수 역할을 홍경인 씨가 아역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걸 아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이 나왔는데 네네. 아 김정현 씨가 있구나. 김정현 씨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뭐 그럼요. 네. 뭐. 자, 두 분이 여기 좀 나오신 김에 노래도 좋고요. 또 극 중의 대사도 좋고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대목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아 그럼 같이. 같이 하는 걸로? 예. 저희가 듀엣을 부르는 게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가사에 집중을 하셔서 네, 아직 점심이라 목이 좀 덜 풀렸지만 네, 한번 우석이가 이제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한 편지를 보내는 넘버들이 한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편지 넘버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내는 입장, 태수는 읽는 입장. 네. 네. 오, 오케이.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단락을 같이 해보자. 오케이. 자,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날 때 우리 서로가 싸워낸 시간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다시 만날 때 우리 세상의 수많은 의문들에 대답할 수 있기를. 너와 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다시 만날 때 우리 후회 없길. 네. 이야 좋다. 네. 나 보러 가고 싶어. 좋다. 보러 오십시오. 야 멋있다. 아 잠깐 듣는데도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임지영님도 잠깐 들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요. 강효정님 내일 모래시계 관극 갑니다. 관극이 뭐지? 보러 오시겠다네. 어 예.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 내일 아닌데. 아, 저 내일입니다. 오십시오. 두 번 보세요. 두 번. 예, 두 번 보시면 됩니다. 나 할 때도 와요. 일단 내일 오십시오. 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정윤님 덕분에 생각이 났어. 홍경인 씨는 우석 역할이었죠? 라고 맞아. 홍경인 씨 나왔거든. 홍경인 김정현 씨였습니다. 아 우리 지금 뮤지컬 모래시계 또 그 안에서 출연하고 있는 배우 온주환 송원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너무 쉬운데. 자, 95년 귀가 시간을 재촉했던 드라마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아, 최근에 뮤지컬로도 재탄생한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여명의 눈동자, 2번 사랑이 뭐길래, 3번 모래시계. 정답. 세 편 다 너무 걸작이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서 이거 고현정 씨가 부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드라마 모래시계 OST에서 고현정 씨 역할인 혜린의 테마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모래시계의 두 주인공 배우 온주환, 송원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은지 님께서, 사장님 저 내일 좀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모래시계! 우리 청취자가 이 정도입니다. 내일 모래시계. 아, 김유경님, 이런 명작을 뮤지컬로 만나는 시대가 오네요. 아, 감동이에요. 민이모님, 온배우님 팬인데요. 사우나에서 모래시계 몇 번 뒤집으시나요? 약 15분 정도 버티는 것 같습니다. 15분. 5분짜리 3번. 네. 핑클1103님께서 송은근 씨에게 질문하셨네요. 모래시계 공연 보고 왔어요. 근데 술 취한 연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론 술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 취한 연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술을 몸에서 안 받아가지고 좀 잘 못 마시는 편인데. 예, 좋은 거지 뭐.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는 이제 잘 마시고 싶어가지고 예. 저도 많이 마셔보고 취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은 알죠. 그래서 마셔본 적은 있다. 네, 그럼요. 아, 우리 인비저블 메모님께서 서로의 첫인상이 궁금해요. 둘의 감정신이 많은데 연습할 때 합은 맞으셨나요? 아까 노래하는 거 보니까 합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첫 공연의 페어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연습을 둘이 많이 했어요. 다른 페어들보다도. 그래서 합은 저희 진짜 잘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딱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인사하고 한 살 형이거든요. 예. 한 살 형인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맞아. 약간 너무 좋으니까 베이스가 울림통이 네. 좋아. 그래서 나랑 목소리가 합이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도 예. 저 목소리가 주는 그 약간 그 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빡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야 무대에서는 약간 형을 믿고 가는 게 있죠. 네. 원근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저도 에너지 뭐 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지만 예. 저도 눈만 보면 저도 이렇게 막 그 약간 몽글몽글 눈물 그런 게 있어요. 원주환의 눈에서 확실히 그 온 배우의 그런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순간도 정말 뭐 에너지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다 이렇게 하나도 안 놓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 집중력이 좋구나. 네. 그리고 몸도 굉장히 날렵하고 잘 쓰고 태수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액션 씬들이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싸움을 좀 많이 해봤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막 몸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몸 원래 우리 네, 전에 작품들에서도 몸 워낙 잘 쓰고 네. 워낙에 잘 쓰고 뭐 춤도 뭐 이렇게 막 잘 추고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예.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거는 엄청 맞습니다. 무대 위에서 엄청 맞아요. 네,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아 잠깐 진짜로 맞아? 다요 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모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공연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에너지가 흥분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네. 그러니까 실수로 그러면 이제 그 씬이 끝나면 형 죄송해요 막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영화면은 이게 너무 세게 맞으면 컷이라도 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늑골 이렇게 되는 거죠. 5968님이 주원 오빠 나 혼자 산다에서 주식하는 거 봤는데 요즘 수익률 어떠세요? 이렇게 아주 요즘 어디 뭐 라디오를 나가든 뭐 어딜 나가든 제가 뭐 주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요즘 주식 경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주식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아 그래요? 네. 나 몰라. 국장이 좋지 않아요. 아, 좋지 않지만 제가 어제부로 예. 양전이 됐습니다. 양전이 됐다는 게 무슨? 이제 수익. 네, 이제 뭐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돌아섰어요. 빨간색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살만하구나. 라디오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어쩐지 오늘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형
아, 저 그런 거였구나. 아, 저게 그 말이구나. 5998님의 저는 요즘 파란불이라 죽을 아, 맛이에요. 떨어지고 있다. 안 좋은 거구나. 네, 버티시면 아. 근데 버티시면 돼요. 아, 네. 어, 중요한 말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해외도 그렇고 어.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전문가, 전문가, 경제 전문가. 어, 그 이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면 어. 네, 다시. 악재들이 있으니까. 네, 악재들이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구나. 어, 원주한 애널리스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인 에밀리님께서 송은근 배우님 별명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건가요? 별명이요? 응. 저 별명이 많은가? 저 몇 개 알려줘. 별명 뭐 없는데? 별명 없어요. 별명. 뭔가 나를 이렇게 불러줄 때 제일 좋더라. 팬들이. 아. 뭐 많아요. 뭐 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슨 작품만 하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작품 할 때마다 네, 네. 계속 하나씩 생겨가지고 어. 기억은 많이 안 나지만 이제는 우석이 되지 않을까? 뭐 항상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음반 활동을 했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활동했을 때 이름이 런이었어요. 런 R-U-N 런. 어. 달린 열심히 달린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역할을 하면 어. 앞에 런이 붙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우석 역할하면 런 우석. 아~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태수 역할했다면 런 태수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무조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예, 별명이 된다면 또 그렇게도 또 별명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그냥 불러주시는 게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부지런한 느낌 들어서 괜찮은 별명 예. 같습니다. 그래요. 어 우리 4837님께서 아 난 이거 너무 공감하네. 뮤지컬 모르시게 보고 왔는데요 두 분 다 실물이 너무 멋있으세요. TV 화면에선 그 매력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공연도 자주 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그냥 TV로 볼 때랑은 아 완전 달라. 이게 카메라가 볼록 렌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자꾸 분석하지 마. 아, 죄송해요. 아, 자꾸 분석하지 마. 분석은 주식에서 끝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라고 아무튼 주식에서 끝내. 우리 4837님이 보내주셨는데 자, 두 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실물이 화면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예스 노로 하나 둘 셋 예스 그렇지. 오케이. 솔직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화면보다 훨씬 나. 어, 우리 모래시계 얘기 요걸로 한번 마무리 짓죠.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 하나씩만 해주세요. 극 중의 대사. 아, 극 중의 대사요. 저는 우석이한테 마지막 대사를 어. 하게 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나 떨고 있니? 어. 이게 대체된 대사예요. 어, 나 떨고 있니가 아니에요. 네네네. 어, 그래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집중을 못 하세요. 왜냐면 너무 슬픈 신에서 네. 그러니까 그 대사를 하면 이 약간 아니면, 이 극에서 빠져 나오는 느낌. 그렇지. 피식 웃을 수도 있고. 어. 이제 우석이한테 그 대사 대신 어. 우리 아직 친구지. 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 이제 그 대사를 어. 약간 그렇게 대체를 했는데 어. 그 대사가 가장 마음에 남는구나. 마음에 남는 대사예요. 어, 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대사가 제일 좋고요. 어, 어. 우석아 우리 친구지 하고 얘기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래 너의 얘기 알았어 하고 냉정하게 돌아가지만 우석아 뭐 아니면 뭐 전교 1등 하고 나를 불렀을 때 딱 돌아봤을 때 우리 아직 친구지 했을 때 저도 막 마음은 안 좋아서 눈물은 고여있지만 우리 아직 친구지라는 마음에 저의 생각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뭔가 미소가 지어지면서 어. 별거 아니지만 어. 그럼 하고 미소 지어지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어. 그때 그 우리 친구지 그래라는 그 그럼 별거 아닌 대사가 굉장히 그 마음을 좀 울리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피고 박태수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렇구만.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대사들이 어, 친구라는 말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슬프지? 어. 안타깝지? 그렇지만 되게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맥락으로 예. 어렸을 때는 저는 그 우석의 선택이 되게 당연하고
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 나이 들수록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너무 했어. 네.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네, 집행유예. 네. 그러니까 아, 서복용님이 온주아님 제사에 금세 눈물이 고여요. 어 이분 심취하셨어. 아 공연 보러 오시면 난리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강효정님은 외국에서 지금 보라로 보고 있는데요. 아우 자꾸 끊겨서 아쉽네요. 외국에도 공연하러 와주세요. 아우 그럼 판권을 그럼 이제 진지하게 한번 네. 그 얘기를 해서 네, 진지하게 효정님이랑 저희 제작사랑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대관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무대를 어떻게 옮기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래시계에게 야 작품 얘기 실컷 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아유.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 우리 두 분의 개인기를 한번 또 잠깐 들여다볼까 싶은 시점인데 네. 온주원 씨가 개인기를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게 워낙 재주도 많고 성대모사를 또 이렇게 잘한다고. 이게 와전된 거야? 아니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내가 언제 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넘었더라고요.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성대모사 딱 말고 딴 거 해도 돼? 아니요 성대모사 이게 뭐 한번 들려주세요. 어? 이게 뭐 준비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예전에 온주아 씨가 했던 성대모사 컷 준비해봤습니다. 흔들깁니다 흔들깁니다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게 네. 이제 2011년도 예능 이제 강심장에서 그쵸, 그쵸. 2011년에는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지금은 홍두깨 잘 몰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전한가도 궁금하네요. 우리 홍두깨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홍두깨입니다. 아, 이게 안 올라가네요. 잘. 이게 목소리가 많이 낮아졌네요, 내가. 홍두깨입니다. 이게 안 되네. 이거 근데 왜 어렵나? 홍두깨입니다. 이게 딱 걸려야 되는데. 와 이때는 아니야. 홍두깨입니다. 어렵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렵네요. 요즘 뭐 업그레이드된 다른 종류의 개인기 있습니까? 아 요즘은 제가 이걸 연습하면서 이렇게 뭐 장난치면서 이 태수. 태수. 아까 제가 살짝 했지만. 예. 네. 이럴 수 있으면 널 가질 수 있으라 생각했어. 이런 거 있잖아. 잘 안 들려야 돼. 넌 내 여자니까. 아, 나 이거는 진짜 그 22년 됐는데도 들을 때마다 재밌죠. 재밌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송은근 씨는 예. 보니까 개인기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 개인기가 그래서. 없습니다. 개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번 개인기 처음 데뷔하는 걸로. 그래 볼까요? 예. 그럼 저는 홍두깨를 받아서 오케이 새로운 홍두깨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홍두깨 장. 예. 홍두깨가 대사를 했다면 홍두깨로 웃어보겠습니다. 홍두깨로 웃어보다. 예. 해봐. 눈을 좀 감아주면 되지. 아 눈을 감아. 창피해가지고. 눈을 감으라고. 청취자들 좀 눈을 감아주면. 뭐 청취자들 눈을 감으라고? 예. 저 창피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빨간 불이길 기원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홍두깨가 아니라 홍두깨 와이프.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닌가? 두끼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재밌네요. 우리 두 분의 방송 활약상들 우리가 좀 소리로 준비해봤는데 요거 들으면서 두 분은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얼굴이 빨개지네요. 이렇게 멀쩡하게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인생 역전이네. 인생 역전. 자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온주환 씨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구나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시기 있었네. 몰라면서. 자 영화 인간 중독에서 온주환 씨. 부인 이름이 독특하시네. 종가. 화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지 발견 못하셨습니까? 제 와이프 생일하고 대령님 생일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서 송원근 씨. 니들 뭐니? 뭐야? 목소리 좋다. 내가 웃어? 가지고 노는 거야?
먼저 전 보러 가자고 했잖아요. 우리 둘 보셨지? 남 사주 보셨어? 그건 내 맘이고요. 나도 그렇게 해봐?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서성원 씨. 어 뭐야 잘하잖아. 엄청 잘하죠. 어 장기자랑 이거 하지. 장기자랑 노래 불러줘. 개인기를 이걸 해주셔야죠. 공연장에 오시면. 아 노래 하나 한 대목만 불러줘요. 한 구절만. 그대. 빨리 다시.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그 사랑 지금부터. 그대라. 아, 야 멋있다. 오전이라 목이 안 풀렸을 텐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온주환 씨, 네. 그 펜트하우스. 네네네네. 아 여기서 이제 진짜 주단태 역할로 맹활약을 하셨는데 악역이었고. 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다. 이건 누가 해준 얘기인가요? 제가 양면성이 좀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웃을 때랑 이렇게 좀 완전 선한 얼굴이긴 한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눈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서 좀 선악이 좀 확실한 얼굴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웃을 때는 진짜 약간 좀 댕댕이처럼 웃는데, 그렇지. 네 눈도 없어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악역을 많이 안 하지 않았었나? 악역 엄청 했죠. 어떻게 했어요? 네. 악역을 왜 그렇게 자꾸 시켜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더 파이브란 영화에서는 정말 연쇄살인마도 했었고. 근데 네. 참 로맨틱해요. 저희 연습할 때 예. 어느 날 그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연습실에 딱 왔는데 예. 뭐 이렇게 한 다발 가져와요. 뭐를 한 다발? 돈? 로즈데이. 돈? 로즈데이? 여자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또 모든 남자 배우들한테 스윗하구나. 장미꽃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오늘 로즈데이래. 예, 오늘 로즈데이. 뭐야? 탁탁 주는데 모든 남자들이 아 우린 뭐가 돼? 아니 우린 뭐가 이렇게 되지? 아 일단 고마운데 아이고 이건 꽤나 초라한데 이렇게. 근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로맨틱한 남자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예전에 예. 첫 공연 때 막공 때 이제 장미를 이만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던져주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가 정해놓은 날일 수도 있지만 뭐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자. 네. 아이고 선하구만. 주단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행으로. 네, 그때부터 막 스태프들이 온주안을 외치면서 이제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온주안에 맞춰주고 막 그때부터 막 아유 장미꽃 하나 이렇게까지 해주면 뭐 열 다발을 줘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온주안 씨 성이 원래 송웅이 씨랑 같은. 네 송씨입니다. 그래. 왜 바꾼 거예요? 아 이게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온주안을.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풀이가 좋은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살아라. 아 따뜻한. 네. 두루두루 좀 이렇게 완성하면서 따뜻하게 주변에도 사람한테도 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라. 따뜻한 온 그리고 또 이제 온전할 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 일일이 이렇게 풀이를 하셔가지고 지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송은근 씨는 그러면은 예, 저는 본명입니다. 본명이에요. 예, 예. 그렇군요. 예명에 관해서 예.
얘기를 많이 아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송은 씨가 모델로 활동하다가 예. 아이돌 멤버, 솔로 가수, 연기자 이렇게 영역해서 넓혀왔고 예. 예명이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 한글, 예. 이불, 아, 예. 런, 예. 런은 아까 마음에 드신다고 예. 예명 같은 건 누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금 설명이 길어진데 괜찮습니까? 이제 짧게 해줘. 예. 짧게. 제가 이제 그룹 활동할 때 예. 한글이라는 이름 썼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언제나 전 제 본명을 쓰고 싶었습니다. 송원근. 예. 언제나 가수 할 때 연기를 다 언제나.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신비주의 전략 아시죠? 아. 이때 당시 대표님들께서. 아. 너의 송원근 이름 아. 너무 촌스러워. 송원근이 왜 촌스러워? 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봐 그때 당시 사장님 야 손창민 최창민 어? 아 민 김원준 어? 송원준 어때 너 이런 거 해요? 어? 어. 이러면서 아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어느 날 한글 어때? 어. 이래서 그냥 한글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의미 없이 한글이 됐고요. 이불은 솔로 가서 할 텐데. 전 송원근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니터에 엄청 큰 글씨로 이불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불? 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너 이름이야. 어. 아 진짜 그건 너무 별로다. 예? 아 이게 덮는 이불? 어. 이게 무슨 미술과 이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어 뭐야. 가요계 이불이 돼보는 건 어떨까? 아 진짜 이상하다. 예? 그랬더니 세 가지 뜻이 있어. 어 뭐야. 뭐 덮는 이불 어. 음악으로 덮는 음악을 하자 뭐 어. 디스 파이어 이불처럼 아 디스 파이어 행운의 이달라 이불 대박이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불 같잖아 이불 제가, 네,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요는 안 될까 요 이랬어요. 요 어쨌든 벗어나려고 어 잠깐 요가 더 세련되는데 네, 그래서 요 안 돼요 근데 어. 그게 이제 또 그 막 상품 출원을 하신다고 막 막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일본 말로 나온다고 안 된대요. 아 그러네. 그래서 좀 더 센 이름을 찾아보자 막 이러시더니 야 너 이름 칼 어때 칼 가요계를 썰어버리는 거 막 이런 거. 제가 그것도 좀 그래가지고 검은 어떨까요 검 어. 이랬어요. 검 검 아니야 너무 어두워 막 이러세요. 어. 아 저는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어. 일주일만 고민해보자 하더니 어. 어느 순간 이불이라고 정해서 뭐 듣고 출연하셨다고 그냥 이걸로 자기를 믿고 해보세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방송 나갔는데 예. 이불이 부릅니다. 어. 영원. 어. 이제 불렀어요. 예. 노래를 쫙 발라드 불렀는데 어. 다음에 MC 멘트로 어. 나오는데 태원이 부릅니다. 이불을 빨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어. 노래 제목 이불을 빨았어요. 빨렸네. 아니 지금은 그 대표님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드디어 배우 하면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옛날 분인 것 같아. 예. 얘기가 길어져서 인사를 못 하게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 죄송합니다. 인사를 어, 우리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도 되죠?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돌발 퀴즈 정답 3번 모래시계였고요. 우리 온조한 씨, 송은근 씨 인사 안 들을 순 없죠.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뮤지컬 모래시계 배우 원주환, 송원근 씨와 함께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예. 순식간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아 예. 어 제가 마지막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불이 이불 빵 터졌어 이불. 5시간 더 놀 수 있는데 좀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로 아. 예.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셔야 돼요.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다시 오는 걸로. 예, 예. 네, 저도 이렇게 라디오로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고요. 공연 열심히 할 테니까 모래시계 많이 보러 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반가웠습니다. 아, 어제 웃는 거 봐. 우리 원주현 씨, 송은근 씨 두 멋진 남자와 함께했습니다. 아,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모래시계 OST에서 백학 들으면서요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